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야진항입니다. 자, 낚시를 오늘 청일에서 많이들 안 나오셨네요. 지금 세 분을 보았는데요. 자,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 구독자분이 조언해 주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낚시 하시는데 쓰레기들을 가져오신 건 좀 예, 대가져 가시길 바라고 예, 그리고 이 테트라포트는 예, 위험하니까 여기 빠지면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꼭 입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실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런 예, 광고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예, 말씀을 해 주셔갖고 예, 제가 그래도 제 구독자가 1500명 가까이 예, 돼 가니까 좀 예, 안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예, 늦은 시간인데요.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왔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볼 일이 있다고 그래갖고 볼 일을 좀 예, 보고 나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낚시를 하시는 사장님이 보고를 한 마리 잡으셨네요. 예, 여기. 예, 보고도 챙겨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보고를 요리하시는 분들은, 예, 맛이 있으니까, 예, 가져가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저쪽에도 낚시 한 분 하시는데, 금방 오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날씨는요, 에, 따뜻한 편입니다. 에, 바다의 특성상 바람은 조금 불고요. 에, 심한 바람은 아니고요. 자, 파도도 잔잔합니다. 자,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야진 방파제입니다. 자, 저쪽으로 보이는 곳이 백도항입니다. 자, 다음 예정지는 무난항과 백도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 네, 고기가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어떤 좀 보겠습니다. 어선장 볼게요. 아, 이면수를 잡으셨군요. 예, 이렇게 얼음 싱싱하게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 페트병에다 얼음도 예, 얼려갖고 오셨고요. 자, 미끈한 놈이 세 놈이 누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면수입니다. 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제자리로 올라가서 낚시하시는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류는 남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씨가 지금 예, 흐르는 것을 보면 예,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돌삼찌를 잡으셨습니다.
자, 이면수 몇 마리 하고, 예, 돌삼치를 잡으셨네요. 자, 전화를 받으시고, 어디, 예, 바쁘신 일이 있으신지 낚시를 적고 계시네요. 자, 한 10시쯤에 나오셨다는데, 지금 한 11시 좀 넘은 시간 같은데요. 예, 돌삼치 한 마리와 이면수 한 서너 마리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돌삼치, 볼락,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아야지입니다. 이런 시간대에 오시면, 예, 큰 놈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